2021년 12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유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에 주신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헤어짐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작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주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눈 모으고,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15장입니다. 친구들, 찬송가 펼쳐봅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오랜만에 우리 사무엘 친구 예배 와서 예배 준비가 잘돼 있네요.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크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시간 음성을 렘넌트 나와서 우리 경명수 선생님이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자로 부르셔서 말씀 받는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237 오천종족에 빛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빛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항상 평생 누림으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가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차례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아, 네, 효찬이 제일 먼저 손들었네요. 자, 준비됐나요? 손들어 볼까요? 예. 네. 민호, 성경책 자크라도 일단 좀 여세요. 네. 네. 자, 준비됐어? 준비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로 읽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함께 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 복음화 할래요. 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감고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크리스마스의 참된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빛으로 오심을 믿고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2021년 마지막 예배이지만 우리가 올 한 해 받은 응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오직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의 감세역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공 묶여 떠나가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그 가정 위에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작은 예물이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귀한 예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네, 한번 적어보세요. 유주 적었어요. 적으세요. 본질을 회복한 영적 서밋. 자, 오늘은 우리 2021년 마지막 예배예요. 맞죠? 전사님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1년 올 한 해 받은 응답들이 뭐였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올 한 해 받은 응답과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생각해보고 정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돼요. 자, 2021년 유년부에서 받은 응답이 뭐였던 것 같아요? 세민이, 유년부 1년 동안 있으면서 받은 응답이 뭐예요? 뭐? 받은 응답. 하나님이 유년부에서 나를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우리 지연이. 영적 섬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승아는 뭐예요? 아, 너도 그래요. 영적 섬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사님이 2021년 동안 생각하고 계획했던 훈련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사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훈련들도 많고 하지 못했던 것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전사님이 여기 가져주셔서 잘 안 보이지만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 유년부는 여호와를 쉬지 않게 하는 유년부라는 언약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과연 전사님이 또 우리 유년부가 정말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였는가라는 고민을 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 옆에 있는 선생님 또 우리 부장 장로님, 총무 권사님은 우리 유년부 한 명 한 명을 놓고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신 선생님이에요. 김승아 맞아요? 효찬이 맞아요?
맞아요. 우리 희정 선생님이 또 우리 장명 선생님이 우리 렘넌트를 놓고 1년 동안 그렇게 여호와를 쉬지 않는 쉬지 않게 하는 그런 교사의 축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본질을 회복하는 마지막 유년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믿음 고백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유년부에서 자 우리 오늘 2학년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디로 갈까요? 초등부 몇 층에 있을까요? 맞아요. 3층에 있는 초등부실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인데 유년부에서 남는 그 응답과 축복은 영적 서밋. 오직 복음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본질인데 본질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민호야, 무슨 뜻일까?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본래 가지고 있는 기질을 보고 본질이라고 해요. 원래 윤세민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성격, 기질, 체질 이런 걸 보고 본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없을까?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기질이야. 그래서 절대 고쳐지지 않는 성질을 보고 본질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 가지고 태어난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브리스가 부부, 우리 오늘 사도행전 18장 읽었는데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다 했지요? 로마 아니에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을까? 누구예요, 시온이? 맞아,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어요. 부부 재경미, 이재춘 이렇게 집사님,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 부부를 만났는데 바울 목사님이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 브리스가 부부는 본래의 본질을 미리 알고 누리고 잘 전했던 그리고 본질을 위해서 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또 내 시간을 쓰고 내 건강을 본질을 회복하는 곳에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큰 항구가 있던 도시였어요. 그럼 어디쯤일까? 우리나라에서? 부산? 맞아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부산쯤 돼요. 아주 큰 항구가 있던 도시였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도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문화들이 들어왔던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는데 바울 목사님이 그 고린도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원래는 로마 사람.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간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린도에 오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했는데 집이 없었어.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했던 직업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맞아,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건축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만들어 달라고 막 이 브리스가 부부한테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은 산업인이었단 말이에요. 돈은 많고 시간은 없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바울을 통해서 깨닫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지?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생을 걸었던 사람이 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자, 그러면 바울 목사님이 무엇을 전했을까? 첫 번째는 인간의 본질을 정했어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기질, 그 성질을 증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원래 인간은 누구 형상?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누구랑 함께 해야 돼요? 서진이 누구랑 함께 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의 본질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랑 함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본질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사람에게 온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는 무슨 문제라고 하지? 시원한 무슨 문제? 눈에 보이는 건 맞아. 육신 문제예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문제는 뭘까? 맞아. 눈에 안 보이는 문제는 정신 문제라고 해요. 정신 문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정신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어. 그걸 보고 정신 문제라고 해요. 육신 문제는 눈에 보이는 뭐 가난한 문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이런 걸 보고 육신 문제라고 하는데 또 있어요. 막을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뭘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 또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왜 왔다고 바울 목사님이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네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정신 문제, 네가 막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온 거야 라고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만나야지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야지 참된 평안이 와요. 이렇게 오직 복음을 증거했어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의 본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본질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이번 주 말씀 암송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되어주고 계세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추성교 전도사님이 어제 말씀 전해주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제목이 뭐였지? 항상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12월 25일 예수님이 오신 날을 1년에 한 번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 항상 평생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그 날을 축하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인간을 끝까지 망하게 하는 존재 누구예요? 사단,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어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 1년에 한 번만 크리스마스 아니고 매일 평생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했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냥 끝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게 엄청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난 부활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거야. 엄청 멍청한 거야. 전사님이 어제 부모님 집에 갔다 왔는데 엄마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음력으로 엄마 생일이라서 어제 예배를 마치고 전사님이랑 오빠네랑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전사님 조카가 지금 4살인데 갑자기 전사님한테 야 바보 똥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서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냐 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누나한테 듣고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너무 조사님 너무 깜짝 놀랐어.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전사님이 어릴 때 전사님은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 데리러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이 항상 뭐 8시 반 뭐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TV를 틀면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걸 했어. 일주일에 딱 한 번 볼 수 있는 만화 아나요 선생님? 이게 너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8시 반인가 9시에 딱 하는데 항상 교회 가야 될 그 시간이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교회를 가기 싫었어. 이거 보고 싶은데. 디즈니 만화동산 알아요? 이거 지금은 뭐 다 너네 만화 보잖아. 전사님 때는 이것만 있었단 말이야.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교회를 가기 싫었거든. 근데 교회 가면 성가대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이렇게 왔었어.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내가 TV 안 보고 교회 가는 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늦잠 안 자고 지금 교회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불쌍한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사는 게 너무 불쌍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하는 수고, 헌신은 결국엔 다 헛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무엇을 붙잡는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이고 신분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번 주 해야 될 미션. 자, 영적 서밋의 본질이 있어요. 영적 서밋의 본질.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영적 서밋의 본질은 정복자예요. 정복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이 뭐라고요? 정복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정복자는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 해요? 난 학교 가면 힘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정복자는 내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서밋 타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5절 말씀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지만 우리가 고린도 지역을 살렸던 바울처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무슨 시간 가져야 한다고요? 서밋 타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오늘 25명 이제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올라갈 거예요. 25명 중에 나는 한 명인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난 25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지 애써 가을이. 자, 오늘 항상 우리 초등부로 올라갈 2학년 렘넌트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서밋 타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위기를 막을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 평생 잊지 말고 해야 할 것, 서밋 타임. 평생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축복을 누리듯이 영적 서밋은 매일매일 평생 무엇을 해야 할까 김승아?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자, 서밋 타임 평생 내가 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유목사님이 기도 캠프라고 이제 내년에는 시작한다 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렘넌트 되어야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아픈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에 도전하는 렘넌트 되어야 돼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간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고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까지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고 하나님은 세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복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 자, 우리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본업 그리고 부업이 있어요. 본업은 내가 본래 해야 될 직업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본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졌던 부업은 건축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부업,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기능, 돈을 벌기 위한 그 직업은 내가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의 본업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본업과 부업을 반드시 구분해서 우리가 이응답 받아야 돼. 자, 우리 이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오늘 마지막 이제 유년부스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2학년 친구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돼. 본질은 본래 가지고 있는 기질.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본질을 놓치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왔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까지 마구마구 와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음의 본질은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불쌍하고 가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의 정복, 말씀에 붙잡혀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서밋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까지 이어져서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본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남은 이번 한 주간 2021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2022년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언약 따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유년부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2학년 수료식을 통해 마지막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항상 평생 붙잡고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날씨 너무 춥다 그죠? 와, 꽁꽁 얼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추워요.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가평에 있는 소유. 할렐루야. 우리 박성훈 랩런트도 줌 돌았다. 할렐루야. 엄성훈 랩런트 2학년인데 오늘 감기 때문에 줌 예배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하고 수료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내년도 반편성 확인하시고 반드시 전화 신방해 주시고요. 전달할 사항이 두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본부 어린이 수련회 주보에 등록 사이트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부터 등록 시작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랩런트 이름으로 랩런트 이름으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유치부에서 올라온 1학년, 우리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온 친구들도 함께 전화신방 해주세요.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자, 1월 3일에서 1월 4일 시간표가 쭉 있는데요. 저희는 마치는 시간이 8시는 아니고요. 조정해서 5시 내지 6시에 마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케줄은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전달할 거고요. 반드시 랩런트 이름으로 등록 사이트에 꼭 등록을 하셔야 개별로 링크 주소가 전달됩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전화 신방 하셔서 꼭 랩런트 이름으로 어린이 수련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요. 1월 1일 6시까지입니다. 시간은 좀 있지만 오늘 안에, 이번 주 안에 다 하실 수 있도록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했다, 그죠? 방학 안 한 친구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방학 안 한 친구. 서정민, 권영은. 아, 방학 안 했어요. 윤세민이도 방학 안 했어요. 아, 했어요. 네네. 자, 이거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겨울방학 랩런트 집중훈련이 1주차, 2주차에 있어요. 새해 첫째 주, 둘째 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우리가 유년부실에서 집중훈련합니다. 이것도 대상은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서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챙겨서 전화 신방해 주셔야 됩니다. 회비는 회계 계좌로 4만 원입니다. 자, 한 주만 등록하셔도 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두 주 다 등록해 주세요. 한 주만 하시겠다고 하면 2만 원 보내주시면 되고 2주 다 등록하시면 4만 원입니다. 자, 1학년, 2학년, 3학년 대상은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명심하시고 전화 신방 꼭 좀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